여러분, 지구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화에나 나오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구 종말을 알려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둠스데이 클럭, 일명 지구 종말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미국 핵과학자의 바스가 만들었다고 해요. 지구 종말이 12시 자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건데요. Today we once again set the doomsday clock to express a continuing and unprecedented level of risk. It is 90 seconds to midnight. 2024년 올해는 자정까지 90초를 남긴 11시 58분 30초에 맞춰졌습니다. 2023년 90초로 맞춰진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었죠. 바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90초를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새로운 생명공학을 포함한 파괴적인 기술로 인한 위험 등을 근거로 제시했죠. 지구 종말 시기의 시작은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들었을까요? 냉전이 시작하는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를 개발한 맨허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은 미국 시카고 대학 핵물리학회를 창설합니다. 과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을 알렸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자신들이 만들어낸 핵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뼈아픈 자기반성을 하게 되죠. 그 후 약 2년 뒤인 1947년 6월 바스를 창설하며 지구 종말 시계를 처음 발표했는데요. 이때 참여한 유명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지구 종말 시기의 처음 시작은 7분이었습니다.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핵전쟁 발발이 그 이유였죠. 그 뒤로 지구 종말 시기의 분침은 자정 17분 전과 2분 전 사이를 수차례 오가는데요. 1953년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수소폭탄 개발에 몰두하며 2분 전까지 앞당겨졌고요. 가장 시계가 늦춰졌던 이유 역시 1991년 미국과 소련이 핵감축을 처음 선언한 전략무기 감축 협정 체결이었죠. 그 해에는 종말 시기의 분침이 17분 전까지 늘어났습니다. 시간을 결정하는 기준은 핵무기 수뿐만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 바다의 산성도, 해수면 상승 속도 등의 데이터도 검토하는데요. 2007년부터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It is now 5 minutes to midnight. This change reflects global failures to solve the problems posed by nuclear weapons and by climate change. 특히 2015년에는 바스가 남은 시간을 3분으로 줄이며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꼽기도 했는데요. If global emissions of carbon dioxide and other heat-trapping gases continue to rise,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impacts will inevitably increase.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쓴 2020년에는 100초 전까지 이동했고, 2023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핵 확산의 위협으로 지구 종말에 가장 가까운 시간 90초까지 당겨집니다. 물론 이 시계는 실제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객관적 지표도 없는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하지만 지구 종말 시계의 분침 속에 들어있는 상징성만큼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던 아인슈타인은 제3차 대전은 어떤 무기로 싸울지 모르겠지만 제4차 대전은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90초, 종말 시간을 늦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제작한 허이나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클립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